성우가 되려면 첫 번째, 정확한 발음이 중요해요. 자, 성우가 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. 목소리가 멋있어야 되잖아요. 목소리가 멋있게 나와야 된다. 선생님이 말할 때 왜 이렇게 말하는지 보자. 밥 먹었니? 밥 먹었다? 혀를 짧게, 짧은 게 아니야. 혀를 다 발음을 안 한 거야. 발음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전달이 안 돼.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는 거야. 발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건 입술은 어떤 입술, 어떤 입술 있지? 좋은 입술, 나쁜 입술. 좋은 입술, 나쁜 입술 말고 윗입술, 아랫입술, 윗니, 아랫니, 혀 있지. 입 천장은 경구개, 혀 밑에는 연구개. 경구개, 혀, 윗니, 아랫니.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아니, 윗니, 아랫니. 위, 아. 아래. 오, 진짜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이제 너희들이 해봐야 될 건 나레이션이야. 대본을 선생님이 준비했어. 재밌겠다. 물갈퀴와 강력한 힘을 내는 뒷발. 가재의 껍질을 부수는 날카로운 이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읽어봐야 나중에 좋은 발음을 낼 수 있어. 자, 서은이부터 한번 해볼까? 그러면 이렇게 오면서 한번 해보자. 처음부터 끝까지. 자, 시작. 물갈퀴와 강력한 힘을 내는 뒷발, 가재의 껍질을 부수는 날카로운 이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하나만 얘기해 줄게. 선생님 입 모양 봐봐. 세상에 몇 마리가 있는지도 아직 모르죠. 습관됐어요. 오, 그런 습관은 금방 고칠 수 있어. 아, 진짜요? 그럼 지금처럼 진짜요? 이게 아니고 진짜요? 진짜요? 그렇지. 멘토님이 말할 때 정확하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하니까 더 좋아졌어요. 발음도 안 세고. 발음도 안 세고 좋은 것 같아요. 평생 이렇게 연습하려면 할 수 있겠어요? 아니요. 성우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발음은 상당히 중요하죠. 근데 발음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입모양을 다 만들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. 조금만 신경을 쓰면서 입모양을 만들다 보면 좋은 발음, 더 나아가서 좋은 음성을 갖고 있다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겁니다.